제임스 이 사람은 태어났는데 영국에서 태어났죠. 네, 그리고 이민 갔는데 미국 이민 갔죠. 18살에 원어부담이 복수명사지. 네, 이렇게 되고 이게 동사죠. 뭐 중에 하나, 그의 첫 번째 기여 중에 하나, 뭐에 대한 기여? 워터 엔지니어링, 물 공학에 대한 기여 중에 하나는 발명이었는데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발견이었죠. 얘는 꾸며주는 거고요. 근데 그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서 물 위에 불에 대한 보호, 즉 방화를 위해, 그렇죠? 불 지르는 방화 말고, 그렇죠? 그다음에 프란시스 디자인은 포함했는데 뭘 포함해서? The series of 1년에 네, 얘 꾸며주는 거죠. 얘는 지금 문장 구조가 앞에는 과거부사로 꾸며주고 있고 뒤는 현재부사로 꾸며주는 거죠. 그치? 네. 다시 프란시스 디자인은 포함하는데 1년에 모델진 구멍이 내진 파이프를 포함하는 거죠. 뭐 하고 있는? 빌딩을 통해서 뻗어 있는 구멍이 뚫린 파이프를 포함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가져왔는데 뭐가 있어? 두 개의 결점을 가졌죠. 투명사 해석 형태죠. 그거는 무대야만 했어? 켜져야만 했는데 어떻게? 매뉴얼, 이 맨이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야? 손으로, 수동으로 켜져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건 가졌는데 단지 하나의 밸브만을 가졌던 거죠. 하나 틀면 다 켜지는 거였죠. 네. 네. 온수가 접속사로 쓰면 일단 뭐하면이죠? 일단 뭐하면?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지면, 바이아인지 뭐함으로써, 뭐함으로써, 밸브를 열므로써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지면, 물은 흘러나왔는데, 모든 곳으로, 사방으로 흘러나왔던 거죠. 만약 건물이 뭐하지 않으면, 타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완전히 수동태 홍수로 되어진 거죠. 단지 몇 년 이후에 뭐 했을 때 다른 엔지니어들이 이게 퍼펙트 동사로 쓰였죠? 뭐 했을 때? 완성했을 때 종류를 뭐 스프링클러 헤드의 종류를 완성했을 때 근데 어떤 오늘날 사용되는 그랬을 때서야 네, 이것도 문장을 좀 보면 언니가 문장 앞에 나갔더니 뒤에 어떻게 됐어? 도치됐죠? 항상 말하지만 부정어로 언니가 문장 앞에 나가면 조동사의 시는 도치되는데 그냥 도치되는 게 아니라 응용은 네, 어순으로 도치된다. 그래서 디드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형 나오는 거죠. 다시. 다시. 단지 몇 년 이후에서야 뭐 했을 때, 다른 엔지니어들이 스프링클러 헤드의 종류를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그랬을 때서야 개념이, 이 개념이 어떻게 된 거야? 인기 있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켜졌는데 어떻게 됐어? 자동적으로 켜졌고, 작동되어졌는데, 단지 어느 곳에서 실제로, 여기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사용된 거지. 근데 어떤 곳에서? 실제로 필요로 되어지는 곳에서, 네, 작동되었던 거죠. 이제, 모두 다 켜지는 게 아니라. 아, 전반적으로 문법 문제 내기 좋고요. 내용 자체는 뭐, 큰 어려움은 없죠.